사우스타운을 지배하는 최고의 권력자이자 악의 카리스마를 지닌 기스 하우드. 마피아, 산악회 등 갱들이 난무하던 무법도시 사우스타운을 기스 하우드가 관리하면서 거대 도시로 발전시키기도 합니다. 킹 오브 파이터 2000에선 제로가 날린 위성병기로 인해 도시가 파기되기도 했지만 기스의 추진력으로 다시 재건합니다. 철권에도 등장하는데요. 파라다 PD가 기스 하우드의 캐릭터를 무척 좋아하는 데다가 철권 스토리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다고 밝히기도 합니다. 기스 하우드가 어떤 캐릭터인지 어린 시절부터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스는 나치 장교 출신 아버지 루돌프와 어머니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루돌프가 독일 명문가 슈트로 하인과의 대일 사이가 되면서 마리아와 기스를 버리는데요. 이후 빈민가에서 힘겹게 살던 중 어머니가 사망하게 됩니다. 15세가 된 기스는 아버지를 죽이기 위해 슈트로하임 섬으로 잠입하죠. 그곳에서 당시 9살이던 이복 동생 울프강 크라저와 싸우게 되지만 패배합니다. 아버지에 대한 복수는 실패하지만 크라우저가 루돌프를 죽입니다. 시간은 흘러 강해질 필요성을 느낀 기스는 팔국 정권의 달인이던 텅푸르의 제자가 됩니다. 이때 텅푸르의 제자였던 제프 보가드와 인연이 시작되죠. 어느 날 기스는 텅푸르가 진의 빚에서 제1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훔치려고 하죠. 진의 비전서란 진시황 시절 전설의 격투가 진왕용의 무술비기가 기록되어 있으며 세 권을 모두 모으면 불사불패가 된다는 전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2권은 볼프강 크라우저가 가지고 있었고 제3권은 진숭수, 진숭래 형제가 가지고 있었죠. 제프는 기스를 막기 위해 피할 수 없는 대결을 벌이고 결국 기스가 패배합니다. 이후 텅푸르는 기스를 파문시키고 제프에게 진의 비전서를 물려주게 되죠. 제프와 기스는 사우스타운에 자리 잡게 됩니다. 파묵세계에 진출한 기스는 거물이 되었지만 제프라는 걸림돌이 있었고 라이벌 조직의 두목 미스터 빅과 합세해 제프를 없앨 음모를 꾸미게 되죠. 그것은 당시 사우스타운의 강자로 불리던 타쿠마를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타쿠마의 딸 유리를 납치해 협박하지만 타쿠마의 아들 요의 한략으로 모든 계획이 실패하죠. 기스는 계획을 바꿔 요를 자신의 부하로 영입하려 하지만 류의 도발로 싸우게 됩니다. 류에게 패배한 기스는 더욱 강해지기 위해 일본으로 떠나게 됩니다. 이때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와페니즈 모습으로 한 기스가 탄생합니다. 일본으로 간 기스는 수오우 타치미에게 고무술을 배운 뒤 죽여버리고 사라지죠. 수오우 타치미의 손녀는 블루마리, 할아버지를 죽인 기스에게 원한을 품게 됩니다. 강해진 기스는 사우스타운으로 돌아와 제프에게 도전을 하는데 이때 제프는 고아였던 테리와 앤디를 양아들로 거두어 살고 있었죠. 이번에는 기스가 승리했고 제프가 가진 진의 비전서 제1권도 가져갑니다. 눈앞에서 양아버지 제프의 죽음을 지켜본 테리와 앤디는 기스를 증오합니다. 기스에겐 아들이 있는데요. 바로 락 하우드입니다. 기스는 자신의 아버지처럼 락과 아내 메리를 무참히 버렸고 기스의 어머니와 똑같이 메리도 병에 걸려 죽게 됩니다.
이때부터 락은 아버지 기스를 증오하여 미절합니다. 가족에게 냉정한 기스가 이상하게 자신의 부하 빌리칸을 아들처럼 대우해주는데, 빌리칸의 아픈 여동생 릴리칸의 치료비, 학비는 물론 집까지 제공해줍니다. 이로 인해 빌리칸은 기스에게 절대 충성하게 되죠. 기스는 대통령의 경호원을 자신의 부하들로 바꿔치기 한 뒤 협박하는 대담한 음모를 저질렀고, 사우스타운을 미국의 독립도시로 만드는데 성공합니다. 이후 자신의 지배력을 과시하기 위해 킹오브파이터 대회를 개최하는데, 이때 제프의 원수를 갚으려던 테리 보가드가 나타나죠. 테리는 대회에서 우승하였고 드디어 기스와 싸우게 됩니다. 패배한 기스는 자신의 타워에서 추락하고 말죠. 기스의 사망 소식은 전 세계에 퍼졌고, 독일에 있던 볼프강 크라우저가 나타납니다. 이유는 기스가 가지고 있던 지네비전서 제1권을 노린 것이죠. 빌리칸은 크라우저에게 접근해 킹오브파이터 대회를 개최하면 비전서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제안했고, 다시 개최된 대회 역시 테리가 우승합니다. 볼프강 크라우저가 쓰러졌을 때 빌리칸은 그가 가진 진의 비전서 제2권을 탈취하는데, 모든 것은 기스 하우드의 작전이었습니다. 비전서를 가진 크라우저로 유인하기 위해 죽은 척 연기한 것이었죠. 마지막 제3권도 찾기 위해 전 세계에 비전서에 관한 소문을 퍼뜨렸고, 제3권을 가진 진숙내, 진숙수도 유인하여 마지막 비전서까지 차지하게 됩니다. 기스는 오로치의 힘에 흥미를 느끼고 빌리칸을 투입시킵니다. 하지만 같은 팀이었던 이오리의 배신으로 빌리칸이 부상당했고, 분노한 기스는 직접 킹오브파이터 96회에 참가합니다. 볼프강 크라우저, 미스터 빅과 함께 보스팀으로 출전하는데요. 이들은 같은 팀이지만 서로 무슨 계획을 벌이고 있는지 탐색하고 있었기에 단합이 되지 않아 탈락합니다. 킹 오브 파이터 97대회에서는 야마자키, 빌리칸, 블루마리를 투입시키는데요. 블루마리는 어떤 회사로부터 돈을 받고 고용되어 참가했지만, 사실 이 회사는 기스하우드 소유였고 블루마리는 원수에게 이용당한 것이죠. 킹 오브 파이터 14에선 비전서에 적힌 괴물에 대한 예언을 보고 확인하기 위해 직접 참가합니다. 비전서에 적힌 괴물의 정체는 버스였죠. 기스 하워드는 자신이 개최한 대회에서 테리 보가드에게 패배하고 자신의 타워에서 다시 추락합니다. 지배자가 사라진 사우스타운은 다시 무법지대가 되는데요. 기스의 아들 락 하우드는 테리에게 길러집니다. 이후 기스 하우드의 전하 카이날 하일라인이 사우스타운을 안정시켜 지배합니다. 그리고 락 하우드를 킹 오브 파이터에 초대하여 메리에 대한 비밀을 알려준다고 말하죠. 락 하우드의 어머니 메리는 카인의 누나였으며 아직 살아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고, 락은 테리를 떠나 카인과 한편이 됩니다. 이후에는 아랑전설 시리즈가 나오지 않아 스토리가 중단되었는데요. 후속작이 나왔더라면 락과 테리가 적대관계가 되거나 기스 하우드도 살아있었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을까 예상되네요. 어쩌면 나이트메어 기스가 등장했을 수도 있겠군요. 기스가 락의 사진을 보는 일러스트로 볼 때 완전히 아들을 버린 것 같진 않습니다. 다른 보스들과 달리 수많은 패배와
승리석을 걸어온 기스 하워드. 밑바닥부터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온 그의 인간적인 모습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최고의 보스로 기억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